실시간 채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정양님, 안녕하세요. 지금 오후 9시네, 딱. 뭐, 저희 시기가 바늘 시기인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9시네요, 네. 민성님, 하이요. 명희님, 안녕하세요. 교재퐁퐁님. 누가 코 곤다. 네. 이 코 고는 소리 되게 크게 들리나요? 옆집에 그 피곤했는지 코를 심하게 고는 것 같은데. 할로우야, 미미님. 네. 첸시크림님도 오셨고. 코 고는 소리. 코 고는 소리예요. 네. 코 고는. 아니요. 하루는 지금 안 자고 있는데. 저 친구가 하루. 앞에 보이는. 아, 소리 괜찮아요? 그 코 고는 소리가 듣기 싫거나 싫어요 버튼 확 짜증나서 누를 정도 되면 말씀하세요. 제가 옆집 그 가서 깨울 테니까. 아, 한나님, 저 처음 가입했어요. 아, 구독하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관심 보이려고 지금 그거 열면, 열면 안 돼. 하루야 사고 난다. 큰일 난다. 그거 열면 안 돼. 그거 열면 안 돼. 열면 안 돼. 가지고 노는 건 괜찮은데 열면 안 돼. 열지 마.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 말고. 눈도 깜짝이지. 아, 너도 사람이랑 똑같구나. 눈 깜빡거려야 되는구나. 하루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거기서 찍 나오면 안 된다. 오, 이 채팅이 되게 크게 보이네. 코야, 코 앞에다 두고 나왔어요. 코야, 자고 있어서. 옆집 소리가 이렇게 리얼이어서. 아니, 호야 자고 있는데. 장난치려고 옆에다가 코 고는데 옆에다가 제가 마이크를 놓고 왔어요. 멍한 사슴님 너무 감사해요. 뭔지는 몰라도 하루야 멈추래. 멈춰야 돼. 그렇지. 아니 너 뒷광고 아니 혹시 또? 버릇이야 버릇 아주. 이게 몇 번째야 이러다가. 너 이러다가 걸려. 이 라이브 하려고 뭔가 준비만 하면 꼭 지, 어? 몰래 가져가갖고. 다 티나거든? 옆집 아니고요. 옆집 아니고. 호야 코 고는 소리예요, 네. 삼촌 어떻게 하면 하루처럼 똑똑하게 키울 수 있나요? 하루야 그거 탁 물어서 그 터트리면 안 돼. 자동 양치되는 거야. 어? 코야 다 온다. 코야 콧바람 소리 들렸어. 깼어. 아. 옆에 와 있어. 가까이 오지 마. 나 오늘 긴 바지 입었어. 이거.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교세퐁퐁님 좋아할 테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뭐지 이거? 뭐더라 이거? 아, 멤버십 지금 그거 하셨구나. 와, 초록색으로 뜨네. 와, 신기하다. 이런 화면 저 처음 보는 것 같아. 왜냐면 그동안 화면이 깨지거나 그래서 그럴 때도 좀 있었거든요. 윤방방님 후회하는 사랑입니다. 구독 누르고 있어요. 성공 마인드님. 마인드 좋으시네. 구독 누르셔. 댕이님 오셨고, 호화사랑님 안녕하세요. 펑펑님 펑펑펑펑. 어쩐지 코고는 소리가 안 들리니 깬 줄. 얘는 이렇게 자꾸 지 얼굴을 묻어. 제 가슴이나 제 배에. 근데 잠깐만. 저 위치가 살짝 잠깐만 호야. 위치가 살짝 이상해. 여기 겨드랑이. 그렇지.
팔 힘, 어우, 전완근에 쥐 날라 그런다, 와. 하루야, 그거 그대로 있어. 저거 핥는 거 보니까 저거 단맛 느꼈어, 저거. 단맛을 알아버렸어. 야. 지금 이거 방송사고, 야, 이거 너 계속 못 비춰줘, 비춰주고 싶어도. 그러면 안 돼. 아니, 왜. 얼마 전에 제가 졸면서 책상에서 커뮤니티 게시판을 제가 이렇게 졸면서 정리 좀 하다가 그 이벤트 글까지 삭제를 해버렸어요, 졸다가. 와, 그래서 응모하신 분들 다 몇몇 분은 기억이 나는데 다른 분들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 응모를 다시 해야 될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10개로 늘렸어요. 그리고 코야는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네. 가지고 와. 나 얼른 나 하루 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좀 크게 제가 한번 할게요. 나안 먹히네. 아씨, 아니 원래 우리끼리 있을 때 이거 이 목소리 깔고 나 하면 탁 놓거든요. 안 통하네. 아, 심각해진 것 같으니까 살짝 빠질 준비하고 있어. 방으로 방으로 내칠 준비.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해지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아몰라야. 지금은 안 놔도 돼. 이런 것 같아. 야, 너 그거, 야, 일로 와. 이거 줄게. 아, 나 진짜. 아니. 아니, 뭐랑 바꾸지? 아이, 뭐랑 바꾸지? 잠깐만. 와, 진짜 가만있어, 잠깐만. 어이구, 잠깐만. 이놈 새끼, 너 진짜. 가지고 와. 야, 아, 진짜. 자, 가져와. 자, 이거 먹어. 자, 잠깐만, 내가 한 손. 야, 아니야, 여기 있잖아. 하루야, 줄게. 가만있어봐, 이 카메라 돌아갔다. 가만있어봐. 아니, 알았어. 줄게. 야, 먹어, 야. 가지고 와. 그걸 줘야지. 옳지. 이게 단맛이 강해서 별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저게 단맛이 쭉쭉 짜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크게 내가 먹어본 맛이야, 얘는. 그래서 안 주는 것 같아. 하루! 평상시에 줬잖아요. 근데 안 주네. 와. 뭐지? 하루? 지금도 입안으로 지금 쭉쭉쭉쭉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 야, 하루 이거 먹어. 나 지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자, 먹어. 가지고 와. 옳지. 이거 먹어. 이게 더 가치가 높은 거예요, 지금. 얘보다 가치가 높은 거야, 지금 물고 있는 게. 와, 진짜 소름 끼친다. 나 이런 적 처음인데. 와. 김영준님, 감사합니다. 하루야, 경례해야 되는데, 너? 지금 치약이고 나발이고, 경례해야 돼, 영준님한테. 하루, 일로 내려와. 하루, 내려와. 하루, 일로와. 하루, 일로와. 일로와. 잠깐만, 그러면, 딴 걸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니, 나 지금 중요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루한테 지금 당하고 있어, 지금. 가만 있어봐. 우리 집에 하루가 좋아할 만한 게 곳간을 또 열어야 되나 또아 영준님 애기들도 예뻐요. 감사해요. 호야만 신났네 아주. 하루 올라. 잠깐만 이게 야 이게 부셔진 거밖에 없네. 이거 먹을 거야? 아니 하루 참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손이 지금 이거 들고 있어서 내려놓는다.
바로 가지고 와. 옳지, 가지고 와. 옳지, 놨어. 와, 대박. 와. 아, 야, 하루는 보셨죠, 여러분? 와, 소름 끼친다. 와. 이게 그냥 단순히 물물교환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바꿀 물건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와, 대박. 와, 소름 끼친다. 저 오늘 라이브 하면서 하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애기들, 영주님, 애기들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라는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어우, 감사해요. 야, 미치겠다. 와, 소름 끼쳐. 와. 왜냐면 저 치약이 달잖아요. 하루야, 하루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옳지. 아니,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하루 경례 한번 해줘, 경례. 경례. 아니, 잠깐만, 기다려. 여기다가 똑바로 해, 똑바로. 옳지. 경례, 경례. 옳지. 아니,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줄 거야. 하루 경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이렇게 잘 좀 예쁘게. 그렇지. 하루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 아니, 하루야, 내려가. 내려가. 하루, 잠깐 기다려. 올라오지 마. 왜 올라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줄 거야. 확 다가오지 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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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게 간식, 이런 먹방, 이게 하려고 라이브를 한 게 아닌데, 지금 하루한테 내가 지금 당해버렸어, 지금. 아. 경희님, 감사합니다. 뭐, 서운해? 하루야, 이제 안 돼. 너 치약의 가치만큼 준 거야, 나도. 이제 그렇지. 물 줘야 되겠다. 경희님, 하루에 안녕. 우리 호야 똑띠. 커뮤니티 글을 제가 졸면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응모하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다시 응모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네, 키링을 이렇게 완성작이 이제 나왔어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게 완전 그 전 거랑 틀려요. 자동차 키에 달아놓은 모습, 이렇게. 그 이미지까지 다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스티치 옆에 일자로 쭉 간 그 선 있죠?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저걸 하나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잘 안 하는, 웬만한 오더에서는 저거를 작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걸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다 제가 감사해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는 알지만 모든 분들한테 드릴 수 없는 게 조금 안타깝고, 네. 그래서 파스칼님 아직 안 올라갔어요. 초보자님께서 점점점 직업이 트레이너라고 들었는데 단백질 쉐이크 추천. 신타식스 드시면 돼요. 네. 현주님, 호야로 만난 거 감사합니다. 호야, 감사합니다.
호야가 나이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의 없게 인사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까딱까딱. 예전 거부터 다 보니까 재미있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호야, 유미님이 우리 영상을 옛날 거부터 보셨는데 재밌었대. 루비님, 네, 정동, 네. 황옥부님, 귀요미우야. 호야, 잠깐만, 절로 가봐. 뒤로 가. 호야, 뒤로 가. 너 예쁘대잖아. 근데 너 뒤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네, 너 깔끔하게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냐? 와, 진짜. 와, 너다 폭로해버릴 거야, 진짜. 당첨 안 되어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살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좋은 의견이고 좋은 말씀인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모으컵의 경우엔 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방도 에코백도 그냥 빈손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외출할 때 뭔가 내 몸에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키링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죽은 사실 그냥 가죽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만 봐도 좀 따뜻하고 고급진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고, 기왕이면 또 시청자, 구독자분들과 많이는 아니더라도 빵한 조각을 먹어도 나눠 먹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또 재밌잖아요. 이런 이벤트. 허리가 저도 허리 많이 아파봐서 잘 안다 그랬잖아요. 허리 많이 아파봤어요, 저도. 진짜로 허리 환자였었어요, 저도. 메디슨님, 메디슨 어베뉴님, 항상 호야 보면서 힐링합니다. 이번에 오는 호화보다 3천 커피 온, 감사합니다. 운동 끝나고 좀 달달한 거, 달달한 게좀 비싸잖아요. 비싼 거 먹어야 되겠다.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요거 쫀득쫀득, 요거. 이거, 오, 맛있어. 네. 요거 추천드려요. 요거 입에 딱 넣고 탁 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요거. 근데 이건 현미예요. 현미로 시켜드세요, 현미.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커뮤니티 제가 지금 바로 공개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 짖으면 안 돼, 안 돼. 하나, 둘, 셋. 오케이.